셋. 안녕하세요. 주문과 함께하는 인문학 부학 상품 개발 시작합니다. 여기는 피게카칸의 박물관입니다. 피게카칸의 박물관, 여기는 울란바토르에서 약 6시간 거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그래서 이제 피게카칸 하면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한테 생소합니다. 이제 피게카칸이 우리 역사서에 나온 돌궐룡, 돌궐룡, 약간 뚜리크라고 하는데, 근데 왜 뚜리크가 이 몽골 서쪽에서 이렇게 유물이 발견이 되는가? 그거는 예전에 그 뚜리크 제국 시절에 주 활동 무대가 이쪽입니다. 우리 고구려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뚜리크가 어느 정도로 강대했냐면은 이 시대 때는 한국은 고구려 시대, 중국은 당나라. 이제 그 뚜리크가 이제 발흥을 하는데, 발흥을 하고 한 50년, 1차 발흥했다가 소멸을 하고 한 50년이 지납니다.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제2의 돌궐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첫째 왕이 이제 비게 왕입니다. 그때 이제 중기를 이끄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비게 각한의 비석입니다, 비석. 비석으로 이제 여기 국자들이 적혀 있어요. 이제 자기 업적을 자랑합니다. 업적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이 비석 있고, 이제 비석 앞으로는, 조그만 돌들이 쫙 서 있습니다. 보통 비석 앞에 날카로운 돌들이 보이지 않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적의 장수들을, 적장들을 많이 뵌 숫자들을 가리키는데, 많을수록,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박물관 안에 나섰는데, 그거는 이제 그 테릴지 가다 보면은 이제 빌게 카칸의 장인어른, 이제 우리 재상이죠. 국무총리급 2인장. 그 사람 무덤이 테릴지 공원 쪽으로 가면 있는데, 거기서는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토뉴쿠라고 하는데, 제2의 몽골 돌궐 전성기를 이끌 왕. 근데 이제 이게 당나라 때도, 중국 당나라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태종 이세민도, 당나라를 통합하는데 돌궐적의 힘을 빌립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돌궐적하고 힘을 합치는 과정도 역사적으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하고 돌궐하고, 서로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당나라에서 보고 질투하는 장면도 있고, 왜 고구려 사람이 여기 와 있는가, 그런 얘기 한번 길어지고 또, 유물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이런 다양한 비석들. 이거는, 제2 돌궐은 중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비석에도 중국 스타일이 들어갑니다. 반영이 됩니다. 저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이쪽으로. 빨리 와보세요. 순금입니다, 순금. 발타이 사브 술관, 골든 컵 앤드 포트. 순금, 순금으로 만들어진 유물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비게 카칸 시대 제2 돌궐, 그거를 재현해 놓은 겁니다. 보면은, 울타리고 성벽이겠죠. 울타리고 비석 밑에 거북이가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중국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때 비석을 세워준 거죠. 이거를 죽은 다음에 관계가 밀접했기 때문에. 이거 몽주멍이 몇 군데 찍고서 이제 정리를 하세요. 이게 옛 거를 이제 그림으로 재현한 건데,
이런 거북이 모양, 비슷한데 거북이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그 당나라 스타일입니다. 은 장신구입니다. 아, 금 장신구, 순금 장신구. 야, 너무 길다 이제. 그거. 마무리 해주셔야죠. 마무리 아까 했잖아. 또.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 이걸로 해서 몽골의 인문학 투어 상품 개발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동쪽으로 끝에는 이제 헨티, 징기스칸의 고향. 그쪽에서는 흉노족의 그 무덤 발굴 현장을 봤습니다. 근데 눈이 내려가지고서 생생하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제 동쪽 끝이라 하면 어디냐면은 우리 고구려 이전의 부여, 부여의 북경 끝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부여마하고 몽골마하고 섞여있던 지역, 그쪽에가 징기스칸 고향 쪽입니다. 그쪽에. 그쪽에서는 주로 이제 흉노 기원전 2세기경에 유적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동쪽으로 울란바토르 주변으로 해가지고서 서쪽까지는 뚜르크 돌궐 유적이 발굴이 됩니다. 저 돌궐 유적은 이제 기원전이 아니고 AD 기원 후죠 700년경 그때 유물들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 지금 더 서쪽으로 가면은. 제가 그거는 아직 검증을 못했습니다만 위그르 제국이 있어요. 돌골 제국이 소멸을 하는데 위그르 제국에 의해서 제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서쪽으로 미진하죠. 근데 제가 2년 전에 서쪽으로 굉장히 오신데 그쪽 갔는데 유물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거 이제 디어스토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런 돌 같은 돌기둥을 사슴 뿜뿜하게 되어 가지고서 디어스토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부족해서 조사까지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서쪽 지역이 위그르 제국의 수도권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학식에 의한 부족한 설명 그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본래는 이거 동영상 찍을 계획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지금 동영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즉석이니까 부족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